안녕하세요. 사진작가 허승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5년에 시카고 미대를 졸업했고요. 한국에서 상업사진, 예술사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전시 타이틀은 목마인데요. 목마가 이제 잠들었을 때 인간한테 찾아와서 괴롭혀서 이렇게 악몽을 꾸게 하는 그런 마귀의 존재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사진들이 제 주변인들 혹은 저의 악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이제 목마란 무엇인가, 현대인들은 왜 악몽을 꾸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때 몸이 많이 아프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몽을 많이 꿨어요. 또 학교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악몽 노트를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문득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수업을 이렇게 내 악몽과 주변인들의 악몽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이 작품은 이 전시 공간 전체로 봤을 때 저쪽에 있는 그 컬러 이미지들이 그 우리들의 무의식의 영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아날로그 TV에 있는 흑백 그 영상들이 현실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그 어떻게 보면은 점점 흑백화되어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 친구들이 악몽 관련해서 자기의 소스를 저에게 준 친구들, 인터뷰에 응해준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죠. 원래 이거보다 더 많긴 한데, 전시장에 이제 자기 얼굴이 좀 걸리기 부담스럽다, 그런 친구들은 아쉽게도 다 뺐습니다. 이 작품이 이번 전시에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친구의 꿈 중에서 자기가 혼자 파티장에 갔는데, 파티에서 계속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었던 그 꿈이 자기한테는 악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로 이제 그 친구의 표정을 대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 그 한요한 선배님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네,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암흑 여기, 쪽에 네. 서 계신데, 여기 있어요. 여기 아, 핸드폰이죠? 핸드폰이 나오네. 네. 이 꿈은 이제 제가 직접 꾼 꿈인데요. 개인적으로 아플 때 종종 이렇게 꾸는 꿈이에요. 사람들이 막 여러 명에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그런 꿈인데, 사실 그 꿈에서 형체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형체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보여요. 그냥 사람의 얼굴들이라는 것 정도만 알수 있게끔. 근데 분명 누군가가 나한테 소리치고 있고 그 프레젠스가 느껴지는 그런 거를 열 화상 카메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쪽 영역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악몽을 모아둔 거다 보니까 그냥 이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이 꿨던 그런 악몽도 한 번쯤 상기시켜 보면서 저쪽의 미디어 작품을 보면서 현대인의 삶과 요즘 우리가 꾸고 있는 악몽을 유발하는 목마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뭐 서로의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악몽의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때 찍었던 그런 사진인데요. 사실은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이렇게 가져와서 걸어둔 거예요, 그냥. 원래 무슨 의미가 있다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를 여기 걸어놓으면은 들어오는 손님분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간적으로 봤을 때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 있는 딱 이 사진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전 시리즈인 투명 존재 시리즈에서 작업했던 사진인데요. 네. 의식과 무의식이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사진인데, 이 어떻게 보면 경계를 나눠주는 이 영역에 이 사진이 딱 배치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놨는데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우리 김병수 선생님, 김병수 평론가님 김병수 선생님도 오셨고요. 네. 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성훈식 대표도. 성훈식 대표님 오셨고요. 맞아요. 빈블라더스. 예. 오바마가 오셨네. 오바마. 예, 오바마다 오셨고요. 이혜은, 예. 이혜은. 네. 너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분이죠. 아, 이분도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신. 네. 네, 김수자 작가님 김수자. 오셨습니다. 이 네. 김수자 분이 그 김수자 분이잖아요. 그죠? 그쵸. 네. 이갑철 선생님께서, 이갑철 사진 작가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이제 사진 좋다라고 말해주신 게 저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악수도 나누고 참 좋았습니다. 이번 전시하면서.